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감자 맛있게 삶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젖감자를 사왔습니다. 감자 9개는 껍질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긴 감자는 냄비에 물을 넣고 한번 삶아주세요. 감자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젖감자는 약간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만 삶으시면 됩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물을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반 위에 감자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물 900ml, 설탕 2.5 테이블스푼, 소금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냄비 뚜껑을 덮어주세요. 센 불로 끓이시다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시면 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으신 후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세요. 감자가 익으면 남아있는 물은 버려주세요. 물을 버린 감자는 약불에서 1-2분 정도 수분을 날려주세요. 그리고 볼에 담아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